선입니다. 오늘 선거 날인데 투표는 최선이 아닌 최악을 거른 일이기 때문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. 아직은 물이 좀 차요.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 새벽에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팀도 빠르면 5월 중에 늦으면 6월, 7월, 8월 중에 또 한강을 보낼 거니까 이게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. 왜냐면 대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갔다 와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 강북쪽에서 강남쪽에서 출발을 해서 강북을 찍고 바로 돌아오실 거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. 여기 수중보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에요. 저희가 뭐 지금 오늘도 저는 분당에서 탄천에서 자전거를 다리 조심하고 탄천에서 그 자전거나 도로를 타고 자전거로나 도보나 달려서 여기 한강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수중보가 원래는 배를 큰 배를 띄우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시에서 허락을 해서 동원인들이 많이 수영을 해요. 지금은 아직은 수온이 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5월, 6월 되면서부터 특히 주말에는 사람들 많이 오시거든요. 그러니까 꼭 수영을 잘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.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때 저랑 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진짜 초보자 수준을 걷지 못하셨는데도 오리발과 부위만 있으면 가다 중간에 쉴 수도 있고 키키면 누워서 그냥 발차기만 해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거리가 최단거리로는 1.2km인데 선수도 1.2km로는 직선으로는 못 가고 지금 보시면 저기도 오늘도 수중보가 열려있어서 물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는 갈 수가 없고 약간 대각선도 발이 조심하시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 가거든요. 그래서 목표를 저기를 정해서 가도 저희가 올라오는 데는 저기 뭐 천막 있는 그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공간 어디쯤으로 올라와서 다이빙 연습도 하고 다시 건너올 건데 그러니까 왕복이 2.4km가 아니라 한 3km 정도 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보통 연수반이 오리발 신으면 하루에 1.5km 이상은 50분 수업할 때 하니까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. 수질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옛날에 막 피부에 염증 올라오고 이런 식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고요. 이게 그 잠실의 송파구 주관으로도 크로스 챌린지라고 하는데 하시게 되면은 비용이 꽤 비싸요. 한 5만원 이상은 지급하고 물론 뭐 완영 메달이나 이런 안전요원 배치 같은 건 되는데 저희 팀은 그 따로 저희끼리 안전요원도 봐주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든 도전할 수 있으니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. 한강을 건너는 거 그래도 저희 한국에 사는데 서울에 사는데 한강을 한번 건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.